오는 거야.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커튼을 막 치고 막 가족들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막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제 그런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18명이 한자분 돌아가시는 걸 이제 밤마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전쟁터라고 기억할 만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네, 관상동맥 그 시술을 받았는데 제가 좀 난리를 쳤거든요. 하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저 그때 얘기하실 때 되게 공감했어요. 아 그래요? 그 이동 침대 타고 이렇게 천장이 계속 바뀌는 그래서 맞아 그렇지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게요. 사실 저는 뭐 두 시간 정도에 끝났습니다만은 정말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 두 달 있었어요. 중환자실 두 달이면 그거 뭐 와 엄청난 고통이죠 사실. 그 고통 속에서 네. 어떤 그 절망적인 생각을 안 들었습니까? 일단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았고요. 처음에는 사니까 사라졌어요. 근데 뭐 내가 살아야겠다. 네. 뭐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굉장히 그 아픔 네. 속에서 네. 야 이건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 제가 이제 치료실에서 붕대 다 풀어놓은 상태였는데 그동안은 누워 있으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이제 제 이쪽 다리에 있는 화상 입은 부위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살색 피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 그 뼈의 일부분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리 이쪽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내려다 보는 순간 제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모든 부위가 이제 그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 못 살겠구나.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치료받아도 못 살겠구나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치료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로 돌아오고 엄마가 면회 시간에 이제 밥을 먹이러 들어오세요. 네. 저희 엄마가 내장은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먹어,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막 진짜 한 숟갈도 더 먹이려고 보호자들 중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 엄마 열심히 밥을 먹이시는데 밥으로 채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밥을 먹는다고 해서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살을 이미 봤기 때문에 엄마한테 용기를 내서 엄마 내가 이제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엄마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실제로 다른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네네. 저희 엄마가 그냥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밥을 떠서 제게 막 밀어넣으셨어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알을 막 밀어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어요. 그 순간에는 저희 가족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제가 사람만 주기를 막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일단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가해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찾아오셨습니까? 그분 오시지 않았어요. 가족분들도 네, 아무도 오시지 않았고 그분이 이제 사고 내시기 전에 소주 한 다섯 병 정도 혼자 드시고 운전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진짜 다행인 건 그분이 이제 종합보험을 들어놓으셔서 제가 그 덕에 저희 집 안 팔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거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그분을 대면하지 않았던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아는 것도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막
아프면서 이렇게 막 저희 가족들이 그래 가해자가 있었어 막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